직장생활은 이제 출근하고 하니까 나에 대한 시간 관리를 네. 누군가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하루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 오고 네. 산책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글을 필사를 해요. 그 김훈 작가의 라면을 그리면 네. 그거 지금 계속 필사를 했는데 네. 지금 벌써 필사해가지고 반페이지만 필사하는데 지금 벌써 세 번째 네. 필사를 하고 그 필사가 끝나고 나면 스피치 이걸 읽어요. 네. 저는 그쪽 얼굴 그럼 퇴직 이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삶이 어떻게 변하셨어요? 철저하게 좀 아침에 루틴을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직장생활하다 보면 직장생활은 이제 출근하고 하니까 나에 대한 시간 관리를 네. 누군가 해주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하루의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다 오고 네. 산책을 갔다 오고 난 이후에 글을 필사를 해요. 그 김훈 작가의 라면을 그리면 네. 그거 지금 계속 필사를 합니다. 네. 지금 벌써 필사해가지고 반페이지만 필사하는데 그 지금 벌써 세 번째 네. 필사를 하고 있고 그 필사가 끝나고 나면 스피치 이걸 읽어요. 네. 저는 그쪽 월급쟁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읽다 보면 발음이 정확해지고 내가 글을 쓸 때 네. 구어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 문체를 배우기 위해서 네. 일부러 내가 말하는 것도 같이 해서 네. 그렇게 해서 하고 한 시간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영어 회화 공부를 영어 회화 공부도 뭐 내가 영어 공부를 통해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뭐 비즈니스를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 영어 회화를 공부해 가지고 한국말을 더 잘 알아갈 수 있게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 작가는 네. 일본어로 글을 써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영어로 번역된 걸 갖다가 일본어로 다시 네. 재번역을 한대요. 네. 그렇게 되면 일본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영어로 번역하는 순간에 극복하고 그걸 다시 일본말로 하면 더 일본말스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영어 공부를 해서 제가 쓰는 글들을 영어를 일단 다시 번역을 해놓고 그 영어를 갖다가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제 글이 훨씬 더 언어적으로 더 체계가 잡혀지고 더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네. 글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신문을 읽고요. 네. 신문에서는 뭐라냐면 그날그날의 아이디어를 신문에서 다 얻어요. 네. 신문의 이 기사 중에 아 이건 내가 글로 쓰면 좋을 것 같은 아이디어 네. 이런 거여서 그걸 이제 메모해놨다가 키워드 중심으로 메모해놨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무실 출근해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하루에 한 편씩은 꼭 쓰려고 해요. 이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쓴 걸 가지고서 이제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려고 네. 하는데 아 유튜브 영상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네. 하루에 이제 제 루틴이고요. 이 루틴을 갖다가 계속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는 게 현재 지금 삶입니다. 이 루틴이 아마 저는 내 삶을 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도 오래 하셨고 예. 지금 이제 살고 계신 삶은 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1인 기업 엔장러의 예. 삶을 예. 살고 예. 계신 거잖아요. 예. 어떠세요? 어떤 삶이 좀 더 만족스러우세요? 일단 주도적으로 사는 것들이 내가 주도권을 가졌다는 거 못 가졌다는 거는 네. 내가 시간을 통제하고 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통제하고 네. 이게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내가 얼마를 벌고 이런 거랑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가지고 네. 80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시간이 정해져 있어 네. 내가 잘리는 게 아니라 내가 80까지 내 주도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오히려 퇴직한 이후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주도적으로 내가 뭘 할 건가를 갖다가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데 네. 저는 일을 갖다가 계속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80까지 하면 또 재밌으니까요. 네. 이 글을 쓰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지만 네. 재밌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와서 저 이제 강연도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네. 나와서 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보람도 되고 또 내 영상을 뭐 어느 분인가 보고서 네. 내 글을 어느 분인가 보고서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 그것도 너무 보람되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재밌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의 루틴만 그 아침에 5시부터 9시까지 이 4시간만 네. 내가 의지적으로 지켜놓고 나면 네. 나머지 시간은 내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가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제 표정과 네. 지금의 제 표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네. 자신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할 때 네.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보고할 때 보면은 뭔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네.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직장 생활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네.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뭐 과거의 그 세대들은 네. 어떻게든 내가 임원이 되겠다는 네. 꿈을 갖고 시장을 했는데 네. 요즘은 그런 임원이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퇴사를 네.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네. 이걸 찾을까를 많이 고민하고 네. 또 그 연장선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받으니까 네. 나 200만 원까지만 일하고 네. 그 이상은 일 안 해. 네. 이런 이제 풍토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네. 풍토는? 직장 생활이 뭐냐면요. 인류 역사를 놓고 가서 노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자기의 밥벌이를 다 해온 게 우리 인류잖아요. 네. 1만 년 이전에 수렵채집 시절에도 가서 동물을 잡더니 과일을 따와서 먹어두고 이게 노동이잖아요. 네. 이 노동을 제공한다는 건 저는 신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을 제공해 가지고 벌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내에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의미들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직장 생활을 제공하는 노동이 얼마나 신성한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서 네.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내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노동이 내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경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야지 네. 그걸 놓치는 경우에는 이제 더 불행해지니까 근데 아예 직장 생활을 갖다가 폄하하고 네. 이 부분은 현재 자본주의 구조 내에서는 네. 직장 생활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네.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경제적 독립에 갈 수 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자기 스스로 노동을 제공하고 직장에 일을 하지 않고서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 부분은 아버지가 부자인 거. 네. 재벌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전혀 할 필요 없어요. 맞아요. 직장을 가지고서 노동을 제공해서 배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두 번째 부분은 신의 아들이면. 신의 아들이요? 네. 로또 사면 막 100%. 아, 네. 이 두 사람 위에는 네. 나머지 사람의 아들인 경우에 일반적인 대다수의 네. 서민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직장을 갖는 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네. 그 이외에 대안이 있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800만 명이 직장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800만 명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경제적 독립을 가기 전까지는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하기 싫다. 짜증나죠. 네. 짜증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해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얻어야지 네. 얘기한 대로 소소한 퇴직, 네. 뭐 조용한 퇴사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거를 찾으러 가는 거군요. 이쪽에. 네. 직장은 네. 돈을 받고 다니는 최고의 학교예요. 거기서 배워야 될 걸 충분히 배우면서 돈을 받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네. 50 이후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는 쉽게 구해지지만 50 이후에는 깨닫고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때는 직장 생활하면서 근로소득을 버는 법들을 충실하게 돈을 받고서 다니는 학교라는 생각으로 하기를 좀 바랍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사회초년생이 예. 내가 어느 기업을 갈 때 고민하잖아요. 예. 그때 대부분 이제 가장 1순위로 고민하는 게 연봉 예. 이런 걸 보고 선택을 예.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럼 작가님께서는 내가 첫 직장을 결정한다. 예. 뭘 봐야 된다 생각하세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건가? 무엇을 하고 싶은 건가? 네. 저희 선배들은 대부분 다 식품회사를 갔어요. 네. 근데 저는 식품회사를 가지 않고 네. 유통회사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유통회사를 간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네. 앞으로 미래는 제조업이 유통업에 의해서 네. 종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재화라는 것들이 생산해서 유통, 소비되는 이 과정에서 네.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앞으로는 유통일 것이다. 그래서 유통회사에 갔었고요. 처음에 유통회사에 가서는 네. 저 쓰레기 청소하고 그랬었어요. 혜태는 슈퍼마켓이잖아요. 네. 이 슈퍼마켓은 따로 용역으로 청소부가 없어요. 네. 직원들이 다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신입사원 가면은 네. 화장실 청소도 했고요. 네. 맨 처음에 와서 대학 나와서 제가 맨 처음에 혜태 슈퍼마켓에 입사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요. 첫날 가서 했냐면 배추. 배추 내가 400통 따듬었어요. 배추 400통 따듬으면서 네. 속으로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95년도에 대학까지 네. 나와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네. 그 생선 코너에서 생선 쓰레기가 나와요. 네. 그걸 갖다가 뒤에 이제 밖으로 꺼내는 걸 신입사원이 와서 해야 돼요. 네. 그거 가다가 어느 날 이게 잘못 터져가지고 이 옷에서 네. 생선 비린내가 나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막 버스 안에서 막 눈총을 주고 막 네. 이런 얘기하면 뭐 라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네, 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임원까지 올라가셨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작가로서 네. 내 얘기의 글의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얘기했던 직장생활 하면서 월급값은 욕값이다. 네, 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거지 그 경험이 없었으면 저는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첫 직장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그 직장의 가장 바닥 그 바닥을 가장 충실하게 경험하게 하는 직장을 선택하라고 저는 하고 싶어요. 그게 뭐 대기업에도 좋고 네. 중소기업에도 좋고 그 바닥을 네. 제가 쓰레기 청소하면서 깨달았던 거 배추 다듬으면서 깨달았던 것들 이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걸 갖다가 20살 때 그걸 30살 하기에 40살 하기엔 좀 힘들어요. 20살 때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직장을 오히려 선택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급 많은 데보다 네. 그 경험이 오히려 지금의 나한테는 훨씬 더 나를 갖다 성장시키는 방법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